어제 저는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던 아내처럼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경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경청을 잘하기 위한 다섯 가지 행동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을 준비하라.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 선입견, 충고하고 싶은 생각을 모두 다 비워내고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인정하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온전히 인정해야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셋째는 말하기를 절제하라. 말을 배우는데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하게 이해하라. 겸손하면 들을 수 있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경청의 고수는 상대의 감정을 겸손하게 공감하며 듣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몸으로 응답하라.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계속 표현하여야 합니다. 몸짓과 눈짓으로 반응을 보며 상대에게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경청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 듣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잘 경청하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행동 지침을 잘 기억하여 여러분의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와 함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공감과 인정으로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주여, 절제와 겸손으로 이웃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온몸으로 이웃의 이야기를 듣게 하옵소서.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주여, 만 2세까지 배운 말을 평생 하고 사는 것을 압니다. 말을 절제하는 성숙한 이가 되는 길은 60년이 지난다 하니 맞고 또 맞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안 해도 될 말, 또한 것, 의미 없는 말한 것, 더러운 말한 것, 라가라, 욕설한 것, 무시하는 말한 것, 나를 나타내고 자랑 섞인 거만한 말한 것, 모두 기억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하셨으니 이제 듣고 변화되어 살게 하옵소서. 재앙의 두려움과 상관없게 하옵소서. 평안과 화평과 은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여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